아, 보셨어요? 네. 아, 재밌게 보셨는지 어떻게? 네, 재밌는데요. 그러고 나서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보니까는 갑자기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펜타포트 리버풀 하나. 펜타포트는 1차 라인업에 부각시켰잖아요. 예. 딱 그 포스터 보는 순간 기분이 좋았어요. 1차 라인업에 저희 이름이 좀 크게 들어가 있으니까. 노래들이 되게 야해요. 야해요. 이거 보면 제가 하는 그 뜨거운 너가 이런 거라든지 열기구, 아. 열기구도 입김으로 불러는 예. 거죠. 열기구도 좋고 뭐 하여튼 별불밤 이런 갈 때는 아. 밤이면 되는데 불이 있어 막 밤 아. 이라든지 막 이런 느낌을 많이 전달하려고 하시잖아요.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숨겨진 건데. 잘 네. 가사적인 부분은 이제 보컬이 다 하고 있어요 병선이가. 타이틀 자체를 병선이가 쓰고 했기 때문에 병선이가 얘기하면 어 맞네 그런 감정인가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. 일부러 근데 뭐 쓴 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자연 제 안에 있는 거죠. 그 불이 음란함이 아 음란함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이건 정말 그냥 연인 간의 이야기니까 정말 가장 아름다운 뭐 그 손을 잡는 것도 불이 될 수도 있거든요. 누군가에게는 정말 손만 잡아도 포장한 느낌이에요. 너무 포장하시는데 이거. 가벼워지는 내 맘은 날아오르고 하이요 oh, 그녀는 나대요 당신의 입김에 나는 날아올라. 이게 사실 요즘 저희가 느끼는 감성을 최대한 담백하게 표현한 게 요즘 음악, 저희가 하는 음악들인데 저희랑 비슷한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사실 조금 외롭고 약간 그런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어떤 때 우리 노래를 좀 들려주고 싶다. 연애,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어디 밤바다, 여행 가서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땐 별불밤이나 퇴근할 때 그렇게 좀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. 뭔가를 하고 맞추고 집에 가는 게. 요새 분들이 음악 들을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친구들을 봐도 뭐 직장 아침에 나가고 나갈 때 버스 타거나 뭐 하면 자고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차 안이나 뭐 끝나고도 굳이 피곤하니까 음악을 안 듣는 분들도 친구들도 많고. 친구들이 안 들어주시고요. 음악을 안 좋아해서 관심이 많이 없어요 사실. 친구는 별로 없어요 사실. 다 저희 같을 줄 알았는데 음악을 항상 좀 듣고 일상에서도 근데 생각보다 안 듣더라고요 친구들. 그냥 CD 하나 꽂아둔 게 한 2년 있다가도 똑같은 CD가 꽂아요 아. 차에. 아 요즘 CD를 안 사니까. 90년대 음악 듣고 항상 똑같은 곡을 듣더라고요. 그렇지. 고민이긴 하지만 사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맞아. 그냥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감성을 음악으로 만들고 표현하면 또 그런 저희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듣고 또 공연장 오시고 이런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아니면 뭐 좋은 기회가 생겨서 뭐 어디 뭐 방송 출연 같은 거는 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저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가서 하는 거고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있진 않아요. 음악을 잘 만들고 공연하고 까만 밤 하늘을 한참 헤매다 네 얼굴을 쳐다봐.
쏟아지네 이런 날 별이 쏟아지네 이런 날 불이 타오르네 이것 참 밤이 지나가 밤이 지난다